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동지팥죽 다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영상 보실 때는 또 23일이겠네요. 드디어 기해년 병자월 갑오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밤이 길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감목님이 찾아오신 날인데요. 감목님. 자, 우선 천간에 병화와 기토가 차례대로 왔습니다. 기토는 재성이죠. 정제이고요. 네, 병화는 식상, 그것도 식신입니다. 네, 해수는 어떤가요? 해수는 인성이죠. 편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수는 정인이 되죠. 네, 오화는 역시 식상인데 상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환경을 또 적어볼 수 있는데, 기해년은 감목 일간에게 장생지가 되고요. 그리고 자수, 이 병자월의 자수는 목욕지가 되지요. 그리고 오화는 사오미, 뜨거운 여름의 글자잖아요. 네, 바로 사지입니다. 병사묘니까 사지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두고 이제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에너지를 먼저 또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해자축이기 때문에 해자, 이렇게 굉장히 춥죠. 네, 모두 수기운이 이렇게 왕성해지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기운과 또 불기운이 충돌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겠네요. 오늘은 감목이 뜬 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출이 잘 되나요? 네, 배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은 어떠합니까? 천간에 별로 품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환경적으로는 남의 말을 듣고 잘 수렴을 해야 하는 구성으로 요청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돌아가는 일들은 강요당하고 참아야 하는, 즉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임수의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기해년의 말미이기 때문에 임수이고, 현재 병자월은 임수가 끝나고 계수가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매끄럽지는 않아요. 매끄럽진 않지만 어쨌든 조직에 계신 분들은 조직의 흐름대로 그대로 참고 인내하는 부분, 또 강요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묵묵하게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갑목은 큰 생기입니다. 생기인데 오늘이 갑오일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 펼쳐지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날이죠. 그래서 반발심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운은 마찬가지로 흘러갑니다. 자, 그럼 기다리셨던 이제 일간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갑목입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비견이, 같은 글자로 쓰니까 비견이 사지에 놓인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 상황이 굉장히 침체됩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게으르고 의욕이 없고요. 주변 사람들 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리를 좀 두시고 묵묵하게 본인의 일을 조용히 해내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분들은 겁재가 장생지에 놓인 날이에요. 회사 동료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은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기도 하는 하루가 되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다 들어올 수 있죠. 또 수험생분들은 경쟁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전체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즉 만남이 생기는 부분이죠. 을목분들께는. 그리고 갑목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가 저하되고요. 이제 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토금수목 한번 돌려보시면 화 입장에서는 인성이 들어온 하루죠. 그것도 편인입니다. 편인이 제왕제 놓인 날인데 책임감이 오늘 높아져요. 병화분들은 책임감이 강조되는 날인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믿는 날이에요. 그래서 병화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에 원성,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정인이 걸록지에 놓인 날인데요. 약속이라던가 거래라던가 계약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특히 업무적으로는 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실 것 같고요. 막중한 업무를 어떤 장기 출장권을 맡게 되신다거나 어떤 사업계획서의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드를 하시게 되거나 어떤 수장을 맡을 수도 있고 파트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또 본인도 그 감투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일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네, 무토분들은 편관이 제왕제 놓인 날인데요. 조직에서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강행시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조율을 하지 않고 업무 지시가 무토분들에게 내려와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묵살당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장기로 가기 위해서 미리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것들 다 예약을 잡아놨어요. 연차 승인도 다 받아놨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연말에 맞춰서 떠나면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전체 프로젝트에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밑에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가 나와서 해라 연말에 여행 취소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묵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오늘 정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걸록지에 놓인 날이고요. 굉장히 오늘따라 자아가 강합니다. 또 본인의 말에 굉장히 강한 힘이 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본인의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운에서. 그래서 본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힘을 빼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정말 지킬 수 있는 팩트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토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네, 경금분들은 오늘 재성이 들어왔어요. 재성이 들어왔고 이게 편재죠. 편재가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 금전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몇십만 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뭐 법적인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송금을 하신다거나 목돈을 어떤 분들께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좀 힘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현금 지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속 있는 건수가 오늘따라 없습니다. 되게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오늘따라 매출 실적이 저조해서 크리스마스 앞인데 뭔가 좀 많이 일어나야 나도 사입한 것들을 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따라 매출이 적어서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23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영업 서비스 하시는 분들께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금분들은 정제가 병제 놓인 날인데요. 남자분들 신금 입장에서는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 현금 융통이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진단서를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미 병원은 갔다 오셨고 진단서라든가 뭐 보험사에 낼 수 있는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병원에 요청하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볼까요? 임수분들은 식신이 태지에 놓인 날이에요. 본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버거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날인데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몰려와서 난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뭐 능력적으로 이미 감투가 있어서 부장급이다, 과장급이다, 이미 내가 거기에 대한 실권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잘 처리를 해왔다 하시더라도 오늘 결정권 자체가 좀 애매한 일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좀 외부에 이런 처리권을 물어보신다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상관이 절제에 놓인 날인데요.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개수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다른 곳에 내시거나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조직의 어떤 정리 통보, 그렇죠? 블랙리스트, 정리 해고, 명예퇴사 이런 수순들이 오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르게 일간별 운세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예, 곧 크리스마스 날인데 미리 또 한번 예고를 드릴게요. 제가 다가오는 28일과 29일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운세 작업들을 좀 올려놓고 갈 예정이고요. 평일 중에 28일, 29일은 제가 좀 멀리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네,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난 신청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주말에 제가 상담을 아마 진행을 못할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예, 또 화요일 날 운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는 실시간 방송 아마 잠깐 할것 같고요. 이제 1월부터는 조금 자주자주 제가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